네. 대구 천복에서 온 고우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CH S6 가이드라인인데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앞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어서 제가 이 부분 좀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그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파마스티칼 개발할 때의 퀄리티하고 컨시스턴시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프리클리니컬 세이프티 이밸리에이션의 목적이 임상 실험에서의 세이프 도스, 첫 번째 세이프 도스하고 섭스퀀트 도스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그다음에 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타겟 올간. 이제, 물론 비임상에서 얻은 타겟 올간이 임상에서 쓸 수 있는 타겟 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독성이 이리버시블한지 리버시블한지. 그 다음에 클리니컬 모니터링에 쓸 수 있는 파라메타들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스코프는 먼저 제외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앤티바이오틱스나 알러젠 익스트랙트나 뭐 헤파린, 비타민 이런 것들 하고 백신류,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제외한 단백질 의약품들을 대개 다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항체 의약품류나 뭐 여러 가지 엔자임이나 호르몬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험 물질은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합성의약품하고 달리 단백질의약품은 이제 GLP 스터디를 들어가야 할 시점에 도대체 시험 물질의 퀄리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항상 이슈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항상 이 테스트 서브스턴스는 클리니컬 스터디에 사용되는 프로덕트와 컴퍼러블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라고 한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의약품은 보통 이제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성 분석 같은 스터디를 보통 40가지 이상을 하거든요. 보통 43가지, 4가지 이렇게 이제 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분석해서 GLP 스터디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특성 분석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써서 요것들이 임상시험에서 쓰는 것과 비임상시험에서 쓰는 것이 이제 컴퓨러블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COA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테스트 서브스턴스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 개선이 있거나 단백질 약품을 이렇게 하다가 공정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공정이 바뀔 때 그러면 이 공정이 바뀌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새로 독성 시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독성 시험 자료를 그냥 쓸수 있는지 이게 항상 이슈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 물질이 보통 이제 공정이 바뀌거나 뭐 크게 바뀌게 되면 컴패러빌리티 스터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컴패러빌리티 스터디에서 컴패러블하다라고 나오면 이러한 그 비임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아도 되고 컴패러블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물론 새로 비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D, Biological Activity하고 Animal Species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개발 중인 의약품이 비임상 시험에 도대체 어떤 동물종을 써야 되느냐 항상 이슈입니다. 이제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스크리닝해서 항체 의약품을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항체를 이제 약으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타겟 프로테인은 이제 동일한데, 어느 부위에 바인딩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사람 거에도 붙고 동물 거에도, 뭐 마우스 거에도 붙는다. 어떤 거는 사람 거에만 붙고 동물, 마우스에는 붙지 않는다. 이런, 항상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동물종 선택하는 거는 우리 CTD 쓸 때 가장 주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트하고 개쓰지, 그냥 로던트하고 넌로던트 이렇게 한 종씩 선택해서 이제 실험하게 되어 있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실험했다가 나중에 이제 CTD 작성할 때쯤 되면 고민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걸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물질에 맞는 테스트 서브스턴스의 스페시픽한 애니멀 스페이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보면 보통 이제 그 동물종에서 얘가 파마콜로지컬리 액티브하냐, 약효 효과가 있는 동물종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셉터나 에피토피 요 스페이시스에서 익스프레스가 되느냐. 그 다음에 뭐 TCR 스터디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패키지로 낼 때 보면 휴먼 TCR하고 티시크로스링 원숭이, 개, 뭐 다음에 마우스 랫 보통 이렇게 다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마우스 같은 걸 마우스하고 원숭이를 썼다면 휴먼 마우스 원숭이 이렇게 세 종의 최소한 TCR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TCR 그 티슈 크로스 액티비티를 보이는지를 판단해서 애니멀 스페이시스가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보통 요 동물을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바인딩 에세이 같은 거에서 바인딩 어피니티나 액티비티가 요 동물종과 사람이 유사하다 이렇게 쓰거나 그다음에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바람직하기는 로던트하고 넌 로던트의 두 가지 종을 쓰게 되지만 뭐 정 없으면 원숭이 한 종을 쓰거나 또는 티지 애니멀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섬에 무턱대고 시작할 게 아니라 항상 고민하시고 그 인비트로 스터디들을 잘 고민해서 동물종을 뭘 써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스 레벨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도스 레벨은 이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 루트하고 프리퀀시는 도징할 때 도징 루트하고 프리퀀시는 임상하고 비슷하게 한다가 원칙입니다. 가능한 한 이제 임상하고 이제 가능한 한 가깝게 한다. 뭐 이런 이게 원칙이지만 이제 그 사람에서의 PK 그 뭐 해프라이프나 동물에서 해프라이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무슨 임상 시험은 안 해봤지만 보통 이제 항체의약품이라면 일반적인 항체의약품은 해프라이프가 뭐 한 20일 뭐 이렇게 보통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해프라이프가 만약에 일주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익스포저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해프라이프가 반으로 주니까 물질이 반으로 주니까 사람에서의 PK 프로파일과 동물에서의 PK 프로파일이 다르게 되죠. 그러면 그 우리 AUC 자체가 익스포저가 시스템 익스포저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성이나 약효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좀 촘촘하게 해서라도 그 익스포저를 이렇게 유사하게 해서 클리니컬 스터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임상에서 2주에 한번 투여하는 거를 동물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2주에 일주일에 두 번씩 투여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리퀀시를 정하게 됩니다. 도스 레벨은 뭐 그 어쩔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항체 약품 같은 경우는 도스 레벨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쓰거나 또 제조가 안 되는 양이 있습니다. 맥시멈 그 보통 이제 항체 약품은 액체로 조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죠. 조제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농도도 이제 한계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임상하고 아주 똑같이 하려면 뭐 인퓨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더 가깝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한계들을 두고 그 맥시멈 도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시멈 도즈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임상 실험에서 세이프티 마진들을 결정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애니멀에서의 파마콜로지컬 이펙트, 맥시멈 파마콜로지컬 이펙트가 나오는 그런 용량하고 클리닉에서의 맥시멈 익스포저의 10배 되는 용량 또는 우리가 제조 가능한 최대 용량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고 그거에 이제 희석된 양을 가지고 저용량을 결정하게 되죠. 이뮤노제네시티는 단백질 약품을
비임상 실험을 할 때 또는 임상 실험을 할 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건 뭐 이뮤노제네시티가 큰 이슈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2000년대 초반 그 이제 단백질 약품들은 190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국 전 미국에서도 이뮤노제네시티 이슈 때문에 단백질 약품들에 대한 비임상 시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럴 때 그 컨설턴트들 불러가지고 저희가 시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전형적인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들을 그때 많이 주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005년 정도 돼서 국내에서도 단백질 약품들에 대한 비임상 시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용이 시험 전용 전용적인 시험 방법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뮤노제네시스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약품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항체를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이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도 중요하지만 넌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항체를 측정하는 건 임상에서 항체가 이뮤노제네시스가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 단백질을 동물한테 투여하니까 당연히 이뮤노제네시스가 있습니다. 항체가 생기는 게 거의 뭐 90% 이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항체가 항체를 측정하지 않았다면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수행했는데 보통 이제 그 뭐 항체 의약품을 마우스나 이런 데 투여하면 한 4주면 처음에 투여했던 양의 10분의 1 정도밖에 익스포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여해도 처음에 피크가 잠깐 나왔다가 바로 다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익스포저가 그 줄어들게 되면 독성이나 약효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항체가에 대한 정보가 없이 독성 시험을 했는데 독성이 완전히 없다든지 뭐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바이오파마스티컬은 항체 이뮤노제네시티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K값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들과 PD값이 변하게 되는 것들을 측정할 때 반드시 이뮤노제네시티를 이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보통 항체가는 보통 이제 항체는 혈청 내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그 항체가가 절대값을 측정하지는 잘 않습니다. 보통 타이터를 구하게 되는데 절대값을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는 혈청에 있는 드럭이 그 항체하고 붙게 되면은 측정하는데 그 굉장히 그 이니비션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 항체값이 그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와 그 타이터 정도가 보통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시스테믹 익스포저는 뭐 PK나 TK 프로파일을 TK나 PK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스테믹 익스포저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AUC입니다. 그러니까 TK 값에서 AUC 값을 보통 그 시스테믹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Cmax나 이런 것들로 시스테믹 익스포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러한 그 PK나 TK 시스템 익스포저가 중요한 것은 단백질 약품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클리어런스들 때문에 PK 프로파일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했을 때 그냥 PK 값만 있으면 왜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PK 프로파일에 이뮤노제네시티 결과가 있어야만 이것들 해석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임상 시험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 항체가를 측정하는 게 국내에서도 아직 그 시원하게 해주는 데가 없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체 이뮤노제네시티 에세이 메서 디벨롭먼트 밸리데이션이 아직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쉽게 아주 그냥 뭐 된다. 항상 뭐 접촉할 땐 다 된다고 하는데 그 디벨롭은 밸리데이션 단계에 들어가서 실제 진행할 때 가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실험에서 한 번도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CRO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메서드 디벨롭의 밸리데이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큰 거죠. 이제 보통 매스로 측정하는 뭐 생체 실험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지만 라이겐 바인딩 에세이를 쓰는 이런 단백질 의약품의 경우에는 혈청이나 이런 데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여러 가지 바인딩 팩터들이 많기 때문에 언노운 팩터들이 많아서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에세이를 하려면 이러한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을 줄일 수 있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을 줄여주는 그런 노하우들이 그 이런 분석 CRO들을 평가하는 그런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 메타볼리즘은 단백질 약품은 보통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나 이렇게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타볼리즘 스터디는 면제가 됩니다. 면제 사유가 되고 그냥 글로만 잘 써서 CTD에 넣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단핵이 반복 투여독성 시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항체 의약품의 경우가 가장 흔하니까 제가 항체 의약품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항체 의약품의 경우에는 레트에다 넣으면 그 에피톱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인딩 타겟이 없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사람에게 작용하는 항체를 만들었는데 다른 종에는 붙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서 다른 동물종을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원숭이가 되게 이제 그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어서 원숭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원숭이를 단핵 투여 독성 시험을 하고 세크리파이스 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그 단순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원숭이를 세크리파이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싱글 도스 톡시시티 스터디 할 때 PK 스터디하고 컨비네이션을 같이 합니다. 이제 약효 용량에다가 추가적으로 독성 용량을 한두 개를 더 얹어서 PK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독성 시험을 수행하게 되죠. 그다음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합성의약품의 경우에는 IND를 들어가기 전에 보통 4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하면 IND 그 이네이블링 스터디 패키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임상 일상을 맞출 수가 있는데 단백질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래가지고는 임상 일상을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니멈 2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주로 합니다. 2개월 또는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하고 항체 의약품의 경우에는 해프라이프가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맥시멈 20일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혈중에서 사라져야 그 리버시빌리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혈중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타겟에 계속 붙기 때문에 타겟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판정될 때까지는 리버시빌리티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시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미니멈 보통 2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통 이제 그 레커멘드 하는 그런 시험 디자인은 미니멈 2개월이나 3개월 반복 투여 독성에다가 그 회복을 2개월 두는 그런 스터디를 보통 권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항체의 양음성 여부를 측정하기에 그 시험 디자인이 좋습니다. 꼭그 항체의 양음성을 위해서 그 회복 기간을 오래 두라는 건 아닌데 드럭이 혈중에 남아 있으면 항체가 측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드럭하고 항체하고 붙어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럭이 그 혈중에 몸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그때까지 안 보이던 항체들이 이렇게 혈중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ADA 어세이, 이뮤노제네시티 어세이를 하기에 양음성을 판정하기에 회복 기간이 길수록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보통 이제 뭐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보통 많이 하죠. 카디오바스큘러하고 레스퍼레이터리하고 CNS 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리널 탁시시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
합성의약품처럼 이렇게 개 시험을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독적인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스터디를 잘안 하고 원숭이 시험을 할때 이런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파라메타들을 카디오바스큘러 파라메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컴비네이션으로 넣어서 시험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단백질의약품의 경우에 나오는 증상들이 이제 특이적인 증상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뮤노제네시티에 의해서 뭐 아나필락시스하고 유사한 쇼크가 나온다든지 보통 인퓨전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쇼크들이 나올 때는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쭉 떨어지는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카디오바스큘러 텔레메트리를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원숭이에다 텔레메트리를 하면 좋은데 텔레메트리를 심어놓고 냅두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그냥 보정한 상태로 이렇게 장치를 하고 약을 투여하게 되면 그런 쇼크가 있을 때는 혈압이 쭉 떨어지는 커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뮤노톡시시티는 일반적으로 이제 레미케이드나 뭐 이런 것들 같이 그 타겟이 면역 기능이다라고 하면 면역 기능에 얘가 미치는 영향을 시험 디자인에 넣어서 판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면역 독성 가이드라인에 나온 그런 실험들을 수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물질의 특성을 잘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시험 디자인을 생각해서 우리 일반 독성 시험에다 넣어주게 되면 면역 독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넣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CTD에다 잘 적으시면 IND 패키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유전 독성하고 발암성 시험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로스 팩터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유전 독성이 있을 수 유전 독성이라기보다 카시노제니시티 스터디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면 그냥 얘는 그로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발암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걸 실험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유전 독성이랑 발암성은 그냥 글로 때우면 CTD 작성하실 때 글로 작성하시고 클래스 이펙트로 보통 해석해서 그냥 말로 풀어서 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식 발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 시험은 이런 항체 의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냥 아주 안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약의 인디케이션이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이제 그럴 때는 원숭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식 발생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해주는 곳이 없지만 외국 CRO에서 보통 찰스 리버하고 일본 CRO에서 해주는데 뭐이 EPPND라고 보통 PPND 스터디에다가 인핸스 PPND 스터디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찰스 리버는 아주 취약된 폼으로 임신한 원숭이 7마리를 써서 EPPND 스터디를 할수 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데 뭐 일본 CRO는 훨씬 더 많은 원숭이를 써서 시험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로컬 톨러런스 스터디는 보통 이제 이것도 항체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필요가 없긴 하지만 제형이나 이런 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파이널 포뮬레이션이 정해지고 제품이 임상 실험이 끝날 때쯤 나온 그 제형을 그대로 보통 이제 로컬 톨러런스 스터디를 하게 되거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투여 부위에 대한 병리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로컬 톨러런스 스터디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티슈 크로스 리액티비티는 우리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스터디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에이비온이라는 회사에서 해주고 외국에서는 뭐큰 CRO에서는 다 해줍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저는 찰스 리버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먼 티슈하고 원숭이 티슈, 그 다음에 뭐 좋다면 마우스 티슈, 뭐 이렇게 3종을 다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 거는 풀세트 GLP로 해야 되고, 마우스하고 원숭이는 꼭 GLP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스터디를 잘 이렇게 디자인하셔서, 시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IND 들어가기 전에 내야 되는 필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동물종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되고, ADC는 항체의약품에다가 보통 이제 페일로드를 컨주게이션해서 만들어 놓은 항체의약품의 일종인데, 실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데, PK가 어렵습니다. PK를 보통 측정하실 때는 얘는 ADC는 ADC 인택트한 폼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드러그의 페이로드가 떨어진 상태의 항체도 측정을 보통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만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보통 다 측정하는 게 최종적으로 ADC를 품목 허가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디벨롭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물실험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톡신이 떨어져서 나왔을 때, MMAF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톡신에 대한 단위 투여독성 시험을 추가적으로 더 하라라는 게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톡신들이 널리 쓰이는 톡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MAF 같은 것들은 자료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것도 잘 알려져 있는 페이로드를 쓰게 되면 추가적인 실험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를 비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PK 시험이고, PK나 TK 시험이고, PK나 TK에 필요한 분석법들을 갖추는 게 제일 큰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성의약품에 대한 내용이죠. 뭐 이렇게 수백 번 보셨을 겁니다. 합성의약품을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비임상 임상 시험 디자인을 말씀드린 내용이고, 스크리닝부터 비임상을 거쳐서 임상 1상, 2상, 3상, 4상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임상 스케줄에 따라서 필요한 비임상 시험들을 제가 나열을 한 거죠. 보시면 보통 IND 서브미션,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서브미션 할때 필요한 것이 단핵이 반복 투여독성 시험과 유전 독성 시험, 세이프티 파마코로지 자료하고 인비트로 메타볼리즘 자료. 물론 이 외에도 인비트로 자료들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요 정도 내면 이제 보통 비임상 측면에서 IND 서브미션 할때 필요한 자료를 다 했다 라고 할수 있고, 보통 이상 들어가기 전에 3개월짜리 반복 투여독성 시험과 유전 독성 시험 추가 자료들 하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도 퍼더 스터디가 필요하면 이때 내고, 인비버 ADME 자료는 이때 냅니다. 보통 이제 뭐 매스 밸런스 스터디나 뭐 이런, 보통 이제 합성 의약품의 경우는 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투여하게 되고, 얘가 보통 이제 똥으로 나오는지, 오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호흡으로 빠져나오는지, 이런 매스 밸런스 스터디, 인비버 매스 밸런스 스터디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인비버 ADME 스터디는 보통 임상 이상 준비할 때 보통 같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단백질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다릅니다. 이제 뭐 타겟 정하는 방법부터 좀 다르고, 타겟이 제일 중요하고,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로닝하고 리드 단백질을 찾고 최종적으로 캔디데이트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셀뱅크도 준비해야 되고,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클리니컬 스터디는 얼핏 보면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성의약품은 매스를 보통 기반으로 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써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항체의약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라이겐 바인딩 에세이를 써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 분석 자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Like and Binding 에세이를 쓰는 그런 에세이들을 잘 종류로 별로 본다면 인비트로 에피커시 에세이나 Like and Binding 에세이나 이뮤노제니시티 에세이나 뉴트럴라이징 에세이, 뉴트럴라이제이션 에세이 등을 이제 개발할 때 이런 분석법들이 가장 큰 그 바이오파마스티컬과 합성약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D 서브미션을 할 때 IND 이네이블링 스터디 첫 번째 패키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먼 TCR이 그 미니멈이고요. 물론 다른 동물종도 TCR을 하면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단해 시험하고 PK 컨비네이션 스터디 한 거하고 반복 투여성 시험.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반복 투여나 단해에다가 잘 엮어가지고 컨비네이션 스터디로 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그 IND 스터디 패키지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합성약품보다 오래 걸립니다. 분석법들 디벨롭하고 밸리데이션 하는데 한정 없이 시간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2 들어갈 때는 롱텀 스터디, 6개월짜리 롱텀 스터디를 보통 일반적으로 준비하고요. 그 외에는 보통 간단한 스터디들을 이제 합성약품에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크게 중요한 비임상 시험은 없어집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현재 그 FDA 가이드라인에는 또는 EMA 가이드라인에는 굳이 동물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전에 가면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제 그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자료를 내라고 요구받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이런 동물 시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PKPD 스터디는 꼭 이게 IND 필요하냐 안 하냐일 뿐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동물종 하나, 보통 설치류 같은 종류라도 하나쯤 그 반복 투여성 시험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그 클리니컬 스터디 그냥 이거 상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non clinical study plan은 clinical study에 dependent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약에 따라 다른 거죠. short-term exposure 하는 약, 우리 이제 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은 굳이 발암성 시험이나 리프로톡스의 sex-free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죠. 단순 뭐 항암제나. 근데 이제 우리 고혈압약이나 당뇨병 치료제 같은 거는 평생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의 경우에는 발암성 시험이나 리프로톡스 sex-free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의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이러한 동물 실험 필요한 수행해야 되는 동물 실험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이건 제가 예전에 그 KIT에 그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뭐 그때 이제 그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고 보통 이제 개방을 제가 재밌으라고 찍어 보여드립니다. 이 개방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케이지 스타일이 있고 요건 이제 펜 타입인데 펜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에는 개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이제 배리어를 치워주면 개들을 같이 밍글해서 같이 두 마리 같이 놀수 있게 되어 있는 환경이고 요거는 이제 한 마리씩 인디비주얼로 그 가둬놓은 그개 케이지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동물이 엑서사이즈 할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동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줘야 될 때입니다. 이게 보통 미국 사람들은 잘안 가려서 이런 데서 싸기만 하면 이런 데서 실험해도 된다고 보통 맡기고 유럽 사람들은 이런 케이지에서 비싸도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보통 이런 실험 환경에서 실험들을 많이 하죠. 이거는 뭐 이제 부검실이고 이거 설치류방이죠. 설치류방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설치류방 일반적인 섬치류방이고 얘는 지금 동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발암성 시험이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죠. 이제 요게 이제 그 대사 케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동물 여기다 레트나 이런 걸 레트의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오줌을 싸면 여기 밑에 가서 튜브에 고이게 되죠. 이 요검사를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반드시 요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런 대사 케이지를 쭉 갖다 놓게 되죠. 근데 이게 부피가 굉장히 커요. 요게 한 세트 실험 이제 이게 많이 갖다 놓고 실험하면 좋지만 어디나 CRO는 다 이렇게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세트 갖다 놓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세트 없어요.
근데 이제 웹소프트가 없는데 시험 책임자들은 되게 그 요금사를 좋아하는 날짜들이 있어요. 이제 자 실험 계획서를 다 시험 계획서 짜가지고 다 이렇게 내놓으면 이 요금사 하는 날이 겹치게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동물실을 운영하는 동물관리 책임자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죠. 아,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원숭이 생식 시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우리 영장류 국가 영장류 연구소에서 동물을 번식한다고 하는데 원숭이 번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상적이지 않고 독성 시험에서 생식 시험을 할 때나 생식 원숭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태어났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해서 이게 사람을 잘 따라가지고 자 뭐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케미컬 드럭하고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드럭은 일반적인 차이는 스몰 몰레큘이고 라지 몰레큘이죠. 그래서 이제 분석법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쓰게 되고 얘는 라이겐 바인딩 에셀을 쓰고 레트하고 더그의 투 스페이스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레트하고 멍키를 쓰는데 이 레트는 마우스로 바뀌기도 많이 합니다. 마우스를 쓰는 경우도 많고 대개 이제 처음에 싱글 도즈나 2주 반복 투여독성 시험까지는 레트를 쓰는데 항체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주 이상의 큰 반복 투여 롱텀 스터디는 멍키만 합니다. 설치는 잘 안 하죠. 논스페시픽 톡시시티가 중요한 데 비해서 여기는 리셉터의 미디에이트되는 이제주레이드 파마콜로지컬 이펙트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인 드럭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뮤노제네시티 이슈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형화 된다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프로테인 드럭에 사이토카인류라면 레스하고 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이토카인 뭐의 경우에는 멍키를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앤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뮤노제네시티 이슈가 제일 낮은 사람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멍키를 주로 쓰게 되고요. 톡시시티 스터디도 이제 마찬가지죠.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토카인류라면 그냥 레트를 쓰셔도 되고 앤티바디 바이오시밀러라면 멍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는 이제 동물 실험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EMA하고 FDA는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 우리 뭐 다 우리 그 바이오시밀러 중에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레미케이드의 경우입니다. 레미케이드를 이제 독성 시험을 했을 때 그 얘가 엔타이 TNF잖아요. TNF를 없애주는 그런 단백질인데 독성이 그 자체로는 찾아보기 타겟이 없으니까 TNF가 없다고 해서 몸에 독성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나 시밀러한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때가 가장 시밀러했던 것 같아요. 레미케이드 처음에 나왔을 때 독성 시험을 했을 때 우리 혈액생화학 및 혈액학 데이터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뽑아놓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다른데 독성적인 변화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액티비티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조금 변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879에서 컨트롤이 879, 그 10mg/kg이 10mpk가 809, 그다음에 50이 560인데 얘가 이제 컨트롤이고 얘가 이제 시밀러죠. 시밀러를 만드는 것이 똑같은 10mg에서는 809가 646으로 떨어지고 564가 598로 떨어집니다. 디비에이션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고려하면 아주 똑같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는 떨어지는 건 독성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크레아틴 카이네이즈는 심장병이나 이렇게 근육 손상이 있을 때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값이 팍 올라갑니다. 근육이 이제 막 두들겨 맞거나 그러면 근육에서 많이 새어나와서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CK 값이 올라가는데 이 떨어지는 거는 독성은 아니에요. 임상적 의미가 없습니다. 독성은 아닌데 독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여한 도스에 이렇게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플레이틀렛도 보시면 1300에서 1300, 1500까지 올라가고 얘도 1300, 1300, 1600 똑같죠 거의. 뭐 이건 실험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플레이트레이트 값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뭐 독성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투여한 용량에 비례해서 똑같이 변화하는 걸로 봐서 너무 그 시뮬러리티가 높았던 그런 물질이었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자, 그 SA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SA를 그 처음에 그 우리 그 뭐 그 GMP 머티리얼 만들기 전부터 이 어쨌든 공정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단백질 약품의 경우에는 이런 연구하실 때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죠. 우리 합성 약품은 그 1g이라고 하면 그냥 저울로 재면 됩니다. 1g 재면 되죠. 근데 단백질은 1g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1g을 어떻게 정의한 UV로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말려 가지고 드라이한 걸로 저울을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다 솔루션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는 그 프리즈 드라이드 폼 나올 때 솔트가 잔뜩 들어 있죠. 뭐 그런 것들로 할 때는 UV나 뭐 이런 다른 것들로 재야 되는데 이건 재는 방법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단백질을 개발할 때는 이런 메서드들이 중요하게 되죠. 웨잉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되죠. 그 이제 그 GLP 스터디나 그 non-clinical 스터디를 할 때에는 이런 formulation analysis를 한다거나 이때만 해도 formulation을 측정하려면 ELISA를 쓰거나 UV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다 독성 시험에 쓰이고 공정 개발에도 쓰이게 되죠. 이뮤노제네시티 SA는 PK 스터디보다 그 단백질 약품의 경우에 PK 스터디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준비 기간이. 그 왜냐하면 일단은 포지티브 항체부터 만들어야 돼요. 내가 A라는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엔타이 A라는 그런 포지티브 항체부터 먼저 만들어야 그 이뮤노제네시티 SA 디벨롭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반이 되는데 이것도 뭐 동물한테 이뮤나이즈하고 거기서 퓨리파이하고 뭐 여러 가지 컨주게이션도 하고 메서드를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준비할 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프로덕트가 나왔으면 항체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메서드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그 우리 공정을 개발할 때 보면 바이오 이퀴블런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처음에 스몰 스케일로 생산했다가 조금 라지 스케일로 가게 되면 그 동등성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이오 이퀴블런스 스터디를 해야 되죠. 이런 바이오 이퀴블런스 스터디를 하게 되려면 뭐 단백질 케미컬이 뭐 시퀀스가 동일해야 되고 글라이코실레이션 패턴이 같아야 되고 보통 바이오 이퀴블런스 스터디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에피커시나 바인딩 어피니티가 그 A라는 공정에서 생산한 스몰 스케일로 생산한 것과 라지 스케일로 생산했을 때 동등하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다 생각해 보면 결국은 넌 클리니컬 스터디를 할 때 필요한 메서드들의 기초가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SA를 라이갠드 바인딩 SA를 만들면 얘가 PK 메서드든지 이뮤노제네시티를 측정하는 ADA 메서드든지 패턴은 다 이렇게 대개 다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 뭐 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우리 크로마토그래피를 쓸 때는 리니어리티가 중요하죠. 단백질 약품에서는 리니어리티를 고집하시면 안 돼요. 단백질 약품에서는 라이갠드 바인딩 에세이가 라이갠드 바인딩 에세이에서는 이렇게 시그모이달 커브가 나온다. 왜냐하면 리니어리티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커브를 하면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잡아주면 리니어 그 한 그런 라인이 나오지만 뒤에 가서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이렇게 이 꼬부라지는 데에서 여기 로그 좌표를 잡아도 리니어리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쪽 농도 쪽은 로그 좌표로 잡고 이쪽을 그냥 그 노말로 해서 시그모이달 커브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피팅해서 나오는 피팅 커브들을 써서 농도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셔야만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밸리데이션 베스트 디벨로퍼 밸리데이션 할 때 앵커 포인트나 LLOQ, ULOQ 이런 것도
훅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밸리데이션은 뭐 밸리데이션 하는 항목에 가서 따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안 검사하는 장면이죠. 그 동물 실험 같은 거 할 때 일반 독성 시험에서는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안 검사도 필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 안 검사하는 경우고, 얘는 이제 원숭이 안 검사하는 경우죠. 뭐 이렇게 안 검사할 때 이제 특히 ADC 디벨롭 하시는 경우에는 ADC는 그 안독성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구에 여러 가지 독성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항체 의약품 중에 ADC를 개발하실 때는 안 검사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개안 검사, 사람 안 검사하고 비슷하지만 뭐 개는 가만히 있습니다. 개는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보통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서. 원숭이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멍키 체어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안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그 원숭이 시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 바꾼 거고요. 원숭이는 보통 이렇게 인디비주얼 케이지로, 원숭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해서, 지금까지 다 수입해서 썼습니다. 보통 이제 원숭이는 법정 검역이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수입하면 검역을 한 달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물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돼서 한 달간 그 특이한 질병이 없으면 이렇게 인디비주얼 케이지에서 이제 키우다가, 한 달간 이렇게 키우다가 질병이 없으면 이렇게 그룹 하우징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디비주얼 케이지에 넣으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놀지만 사람이 딱 들어가서 얼굴 딱 쳐다보면 다 이쪽 몰려서 뒤에 가서 쳐다보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검실이나 수술실의 장면이고, 이건 이제 투여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제 투여나 체열할 때 멍기 체어가 쭉 있고, 여기다 이렇게 쭉 앉혀놓고, PKG 하려면 뭐 30분 간격으로 계속 피를 뽑아야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여기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서로 이렇게 멍기 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활동이 자유롭진 않지만 손을 이렇게 다 닿기 때문에 애들끼리 서로 장난치고 그렇습니다. 아주 심심한 애들을 위해서 TV도 틀어주게 되죠. 그럼 TV 틀어주면 보는 애들이 있죠. 자, 이제 제가 요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좀 하다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정리해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 프로시저입니다. 보통 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하세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하시죠. 타겟 정하고 그런 약을 리드 만들고 캔디게이트 정하는데, 셀뱅크를 우리가 못 만들어요. 셀뱅크를 만들면 이 셀뱅크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서 이 셀이 싱글셀로부터 오리지네이션 된 거고, 뭐 바이러스 컨템이 없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증명을 해서 셀뱅크를 워킹 셀뱅크하고 메스터 셀뱅크를 만들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사진까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셀뱅크를 만들 때 이런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세포주의 경우에 티피컬하게 나오는 그 셀뱅크 항목,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다 외국에다 맡깁니다. 이 분야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개 이상의 그 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40개 이상의 특성 분석은 다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부분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조금씩 해주는데 풀 패키지로 해주는 데가 없어서 이것도 외국에다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회사들은 그냥 처음부터 외국으로 그냥 가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때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안 돼요. 맨날 이 분야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분야만 해. 이 분야만. 자,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클리니컬 스터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이 안 됩니다. 분석을 대놓고 잘한다, 여기가 제일 잘한다, 뭐 현재까지는 KIT가 그래도 제일 잘합니다. 근데 제가 뭐 회사에 있으면서 외국 그 CRO들도 많이 써봤고 했지만, 외국 CRO라고 특별히 잘하는 기관이 이렇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직도 취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불편하면 이제 보통 담당자가 보통 상사한테 욕을 먹잖아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근데 이제
제일 욕을 안 먹는 방법은 그냥 돈 주고 외국에다 맡기면 됩니다. 외국에서 안 되면 잘 안 문제가 돼서 늦어지면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나라에 맡겼다가 잘 안 되면 담당자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더 외국으로 가려고 그러죠. 하지만 이 분야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임상 비임상 시험에 필요한 에세이들을 다 개발하고 IND 서브미션을 해놓고 나면 바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임상 시험에 들어갈 분석법들을 밸리데이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상 시험 분석법을 밸리데이션 하려면 사람 혈청부터 사야 돼요. 근데 사람 혈청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현재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방법은 IND를 하고 그 IND를 통해서 이제 혈청을 이제 사람 피를 뽑는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성공한 적도 있고 이것저것 까다롭게 굴어서 포기한 적도 있고 그냥 몰래 제 피 뽑거나 우리 실험실에 있는 친구들 피 뽑아서 그냥 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도 사면 돼요. 미국에서 팝니다. 여기 그 이노베이티브 리서치에다가 주문하시면 싱글 도너 피 이렇게 팔아요. EML 내가 선택을 하는데 EML 찍으면 19불이고 10ml 찍으면 값이 변해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변해서 나와요. 여기 돈 주고 사면 되죠. 아, 분석법 개발하실 때 그 휴먼 그 생체 시료 분석법 디벨롭 하실 때는 백그라운드에다가 휴먼 혈청을 좀 넣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AD 특히 AB형 혈액 그 혈청을 좀 섞어 주는 게 에세이 하실 때 백그라운드를 낮춰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해 보시면 고민을 하시게 되니까 그때 가서 좀 찾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조금씩 필요할 때는 여기서 사시는 게 싸요. 이노베이티브 리서치.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자기네가 선호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회사들이고 이제 어려운 혈청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큘라 림포마 그 임상 인디케이션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폴리큘라 림포마 를 이제 임상 인디케이션에 넣었어요. 넣게 되면 분석 요 환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인 측정법하고 뭐 어떤 A라는 인디케이션하고 임상 환자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그러한 임상에 쓰일 혈청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 폴리큘라 림포마 혈액을 필요할 때 저희가 구매한 회사입니다. 디스커버리 라이프사이언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혈액 파는 회사예요. 혈액만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혈액을 팔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웹사이트가 없었는데 이제 아주 흔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최소 단위가 2ml인데 여기 50명 환자에 각 환자별로 2ml씩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로즌으로 한 환자 거당 75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가 피값으로 지금까지 피값으로 제 경험으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제 돈 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리뷰한 거에서 나간 피값들만 억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국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디스커버리 라이프사이언스를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뒤에 보면 이렇게 종류별로 온콜로지냐, 이뮤놀로지냐, 헤마톨로지냐, 뭐 인디케이션 뭐로 할 거냐, 노말도 있습니다. 노말 휴먼도 있고 딱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온콜로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뭐라? 이거 없어졌네. 하나가 지워졌네. 이게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실험을 얻은 그 환자들의 인포메이션이, 물론 이제 개인정보는 다 지워졌지만, 다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주문하면 오죠. 물론 이제 요 75불이지만 한 명당, 실제는 이제 에이전시 시약상이나 이런데 통해서 서류를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운송비용 이런 거 포함하면 값이 많이 비싸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이거 가지고 투덜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피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라고 있죠. 여기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있고 각 그 시나 도에 단위은행들이 있습니다. 여기 연락하시면 요 번호로 또는 그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근데 여기다 연락하셔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주어라고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그 해주겠다고 그 이제 그 이런 산업계의 R&D 수요에 필요한 사람 혈청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많이 그 요새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공짜였는데 공짜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실비를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돈을 받으면서 돈은 얼마가 됐든지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라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면 바로바로 구입해서 실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해서도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보통 컨설팅 할 때 그 회사들한테 제안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 임상 일상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이고 이 스케줄에는 뭐 보통 분석법들을 포함하는 이런 스케줄들 ADA 분석법 디벨롭하고 밸리데이션 하는 게 맨 먼저 갖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여기 이제 인비보 스터디들을 이제 디자인해서 넣고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임상 들어가서 실험할 수 있는 임상용 생체 치료 분석법 디벨롭 밸리데이션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입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샘플이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합성의약품 가지고 우리 앞에서도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합성의약품 가지고 노아엘 값이 이제 독성 시험을 하면 노아엘 값이 나오잖아요. 레트의 경우에는 20mg/kg이 노아엘이었고 개의 경우에 5mg이었다. 요거를 가지고 휴먼 이큐블런 노스로 컨버전을 하게 되면 얘는 3.2mg/kg이고 개는 2.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독성이 안 나오는 최고 용량이니까 개가 더 센시티브한 거예요. 2.8을 기준으로 사람에서는 최저 MRI, 그러니까 미니멈 리코멘디드 스타팅 도스니까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첫 번째 용량을 0.28mg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거보다 더 낮은 용량에서 사용하게 되죠. 이게 최저죠, 최저. 그런데 이제 단백질의 경우에는 자, 이제 항체 의약품 말고 이제 합성 의약품은 체표 면적으로 보통 환산을 하죠. 근데 이 체표 면적은 기본적으로 이 껍데기에 있는 체표 면적보다 장에 있는 체표 면적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체표 면적이 아니라 장에 있는 체표 면적과 뭐 간에서 대사 능력 이런 것들에 더 코릴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그냥 체표 면적으로 보통 계산할 때이 껍데기가 아니고 장이다. 이 장은 보통 이 표면에 나온 체표 면적의 수십 배가 나오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앤티바디 드럭은 경구 투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사로 보통 맞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타겟이 그람당 얼마, 내 몸에 있는 타겟이 나의 체중 그람당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체표 면적과 사실 크게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때는 그냥 보시면 20mg/kg 나왔고 5mg 나왔으면 휴먼 이큐브런 도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냥 이거를 그 세프티 마진을 둬서 0.5mg/kg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그 중에 한 가지고 그 생각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항암제의 경우에는 아까 김동완 박사님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컨클루전이라기보다 우리 그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우리 수학책도 맨 앞부터 끝까지 다 봤으면 좋은데 맨날 수열까지만 보다가 또 앞으로 가서 맨 앞에만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끝에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게 되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전체 디자인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게시할 때 끝에 부분까지 고려해서 게시를 하시라는 것이고 그 프리클리니컬 스터디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단계에 맞춰서 디자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의약품은 공정이 맨날 바뀝니다. 내가 처음에 만든 이 공정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정이 바뀌면 물질이 동등하다라고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정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두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에세이 방법부터 먼저 만들어라.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큰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